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로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작을 했는데요. 역시 문재인 대통령 관련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부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 현장도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지지한다는 의사,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의 태도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찬성한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을 가서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15년간 지체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덕도에 신관문공항이 들어서면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받으실 때 수평을 드립니다. 이게 시계 방향으로 10도가 올려지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 있는 바로 이곳이 앞으로 가덕 신공항이 완공이 되면 육로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활주로 방향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18쪽 여기 나오는 건 국토부에서 그 아니라 이제 여기에 각종 그 철도 도로부터 해서 모든 부대 시설들을 다 부대 이제 교통비까지 다 넣으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라는 후배를 얘기한 건데 이 신앙에 다 철도랑 도로랑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무원이 절차상 문제를 알고도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 결과까지 청구했습니다. 결코 대통령의 강권 선거와 선거 개입을 좌시하지 아니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야당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선거용 이벤트로 폄훼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선거 과잉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음모론적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북풍 한파도 따뜻한 날씨도 모두 선거용이 됩니다. 사업성은 물론이고 환경에 끼치는 영향마저 무시하며 추진하는 최종 사업이 이명박 정권의 사단관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가덕도 특별법으로 재보궐선거의 민심을 강매하는 거대 양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두 젊은 정치인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차례차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 정의당의 강은미 비대위원장 이야기 좀 아프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네.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이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도 그만큼 신중하고 또 고민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지금 지나쳐 오면서 정부와의 협의도 거치고 있고 저희도 여러 가지 가능성 그리고 예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대 효과라든지 뭐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또 검토를 하면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가덕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박근혜 정부 때 최종 결론이 났던 사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이것을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가 지난번 정부 발표에 공식 결론이었어요. 가덕도로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실시간으로 중계방송 비슷하게 자세히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날 이미 가덕도 신공항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정치권에서는 다 알고 있었는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여당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청와대가 안 하니까 그날 저희가 방송할 때도 조심스럽게 했는데 결국은 예상대로 가덕도 신공항 이젠 대통령까지 가서 지지 의사를 밝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에 오늘 이야기를
주호영 원내대표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거, 선거 개입이다,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거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국민의힘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찬성을 했으면 대통령이 와서 힘을 실어주면 그거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럼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예. 당론으로 어느 당도 채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론이라 하면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표결을 앞둘 정도의 사안이나 아니면 거의 성안이 된 것에 대해 가지고 찬반을 표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가덕도 신공항은 제가 이 자리에 장경태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자 국토위 의원으로 맨날 앉아있었기 때문에 우리 뉴스브리핑 시청자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물어봤어요. 이것은 국제공항이냐, 국내선도 가는 거냐, 군공항도 가는 거냐. 한 번도 답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검토 중이고 나중에 용역할 거다라는 얘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안이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찬반을 표시하는 것 자체가 여야가 굉장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차를 사겠다, 아니면 집을 사겠다, 아니면 제 가족이 그렇게 얘기하면 찬반을 표시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차냐, 어떤 집이냐, 몇 평이냐, 동향이냐, 남향이냐, 북향이냐, 지하철역이 가깝냐 이런 거 물어봐야지 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그냥 가덕도의 공항 이래버리면은 찬반을 표시하는 것 자체가 그건 되게 무책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뭐 이걸 주도한 것이 부산 지역 저희 의원님도 있지만은 네. 오늘 하루만은 저 정의당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추진 단계입니다. 이거는 이준석 전 최고는 국민의힘 소속인데 오늘은 정의당 편을 오늘 하루 제가 정의당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예.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예.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게 서로 특히 대구 경북 지역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그러면 대구 경북에도 이런 공항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왜 부산, 울산, 경남 그쪽 지역만 만드느냐. 상대가 예. 무단횡단한다고 나도 무단횡단한다. 이거는 굉장히 유치한 논리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그런 목소리 실제로 그러니까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유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의당하겠습니다. 그냥 예. 제가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래서요.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이 그런 취지였어요. 국민의힘도 찬성한다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상태에서 대통령에 가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그러면 국민의힘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선거 개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기 모순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이게 왜 정의롭지 않냐면요. 보통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국회 내에서 그 지역을 대변할 그 정치인의 수가 적거나 아니면 도저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정이 있을 때 예를 들어 강원도에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데 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릉선 KTX를 지어야 된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 내려가지고 빨리 지은 것이고 호남고속철도 같은 경우에 BC가 좀 모자란다 그래가지고 빨리 추진해내라고 대통령이 결단 내리고 이런 건 지역 균형 발전의 의미라든지 이런 걸 담아가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엔 거꾸로입니다.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했다고 알려지는 이 정권이 정권의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이런 걸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이런 대표성이 강한 집단이 그 힘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약자를 위한 예타 면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강자를 위한 그런 예타 면제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 이건 앞으로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저희 당에서 일부 매표 논리라고 얘기하는 것에 저는 다소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추진 절차를 하고 TK도 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말은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박서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뭐 말씀하셨지만 자기 모순적인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 가덕도 사안과 관련해서 TK 지역을 기반으로 이제 아무래도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 국민의힘에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원내대표님께서도 지역구가 사실은 TK 쪽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역적인 고려라든지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내에서 사실은 이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의 목소리가 도저히 이제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라든지 당 내부에서 뭐 부산 지역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의원들의 경우에는 가덕도를 빨리 신속하게 추진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반대를 하는 사람들 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또 일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 내부의 입장이 사실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국민의힘을 볼 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예, 저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동시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힘을 실어주신 거는 정부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그 과정들 국토부에서도 여러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여러 우려 지점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이것들이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체계성을 가지고 뭐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잠시만요. 그동안에 국제 사업은 대개 정부가 정책의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정치권에 관련 입법이 필요하고 관련 예산 뒷받침이 필요하면 국회에 이제 그다음에 법안과 예산안이 올라가는 순서를 밟았는데 이번엔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정치권에서 이걸 입법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겠다라고 먼저 나서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지금 통과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강자의 수혜 논리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는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걸 바탕으로 수혜 논리를 굉장히 빈번하게 발동시키고 있는 것인데 아까 말했듯이 예타 면제라고 하는 것은 수혜 논리에서 밀리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마련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인데 이걸 거꾸로 쓴다는 것 자체가 우선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이런 것도 한번 지적해 볼게요. 공항이라고 하는 건 입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 배후 인구도 중요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 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밀양이 아니라 가덕도로가 멀어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이해가 갑니다. 근데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밀양을 지지하다가 지금은 가덕도를 지지합니다. 근데 가덕도 울산에서 진짜 멀어요. 밀양에 비해 가지고. 그런데 이 논리는 어디서 저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인지 결국에는 민주당이란 당으로 묶인 사람들, 부울경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당성에 따라 가지고 공항 입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건 장기적으로 공항 한번 지으면 100년 써야 되는데 그리고 울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의 어쨌든 담합으로 인해 가지고 지리적 조건이 불리한 곳에 찬성하는 모양새를 비춰지는 거거든요. 전 이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이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야말로 법안이 바탕이 되고 근거가 돼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건데 지금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가 과연 적합하느냐 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국토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를 국토위에 제출을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권이 바뀌고 이건 뭐 하루아침에 건설되는 게 아닐 테니까 말이죠.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정권이 다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고 다시 한번 또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입법은 있습니다만 뭐 그럴 상황까지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 김해공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항 부지를 찾아야 한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가덕도라고 하는 그 새로운 입지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동시에 이제 부산 시민들께서도 김해공항에서 여러 차례 이제 인명피해도 있었고 여러 안전 문제 때문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공항 부지를 살펴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 중에서 김해공항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을 좀 해제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경제적인 이익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특히 이 부지를 활용해서 물류권, 그러니까 물류권과 연결까지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좀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죠. 아니, 국토부에서 보고서를 국토에 제출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가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 지금도 제가 기사를 찾아보면 신공항 건설 부지에 육지가 53% 정도 되고 바다가 지금 현재 40%가 넘는다는 거예요. 매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근처에 있는 김해공항, 뭐 진해공항과 항로가 겹칠 우려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여기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건 직무유기다. 또 이런 이야기도 국토부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인천공항도 해상공항으로 지었지만은 인천공항은 섬 사이에 갯벌을 매립해서 만든 곳이고요. 방파제를 쌓고. 가덕도는요. 1592년에 임진왜란 때 그때 난중일기봐도 나와요. 가덕 외해는 바다가 깊고 물살이 빠르니 배를 정박시킬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이순신 장군도 알고 있던 걸 민주당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희한한 상황이냐고 묻고 싶고. 울돌목 말고 가덕 외해도 그렇게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선조에게 얘기합니다. 예. 부산을 치라고 하니까 가덕 외해에 배를 정박시켜야 되는데 너무 바다가 깊고 물살이 세니까 여기에 배를 놔뒀다가는 배끼리 망가진다. 이렇게 해서 부산을 치는 건 불가합니다. 거기 나옵니다. 예, 기억납니다. 그 이순신도 아는 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500년이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예. 저는 지금 아까 그리고 또 무슨 뭐 그 과거에 김해 돛대산의 비행기 충돌한 그 사건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가덕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 이 자리에 장경태 의원이 5번 깨지는 논리입니다. 그거. 자, 장경태 의원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죠.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데. 예. 국제선, 국내선 다 옮기겠다 그러면은 그 말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국내선 놔두고 그럼 국내선은 김해공항 놔두고 국제선만 옮기겠다 그러면은. 국내선은 안전 문제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순환 논리를 민주당이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결국 지금 시점에서 이게 나중에 추진될 때 누군가는 진짜 삽을 뜨려 그러면 이 논리적인 난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사 추진 못합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아니었다면 또 이번 선거가 전국 단위의 선거였다면 과연 이 정도 빠른 속도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추진됐을까 이런 생각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이 결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네. 사실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한 논의의 과정이 있었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늦출 이유도 늦출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선거 뭐 결부시켜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생각들이 있으십니다만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아니고 오랜 시간을 두고 이 정당성과 논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당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성찰을 해왔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모쪼록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제2의 새만금, 제2의 4대강 사업이 됐다.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이런 평가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